우리 기장은 부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외곽에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일반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율곡 선생님이 그 시대에 백만 양병서를 주장했듯이 요즘 시대가 백세 시대니까 백세 시대에 맞게 평생 동안 학습하면서 국민들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12%를 교육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언어라든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단절 여성들의 경력 프로그램 같은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이라든지 다문화 가정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학당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평생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취득한 재능들을 다시 나눔으로써 우리 배움과 나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대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강의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어서 별도로 문화 강의를 한 16만 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 시장 내에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송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원어민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방송을 함으로 해서 상인들도 외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상인들도 그 시간만 되면은 라디오 앞에 모여 있을 정도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평생 학습이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많이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화합하고 지역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